참 묘하게 가지를 뻗은 나무입니다. 산성 복원된 성벽입니다. 화면을 정지하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 보이는 곳이 문학산 정상입니다. 낮 길이가 짧아서 곧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. 현재 시각은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오후 4시 50분쯤 됐습니다. 저는 이 길로 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산, 청량산입니다. 안내 표시판에 있는 내용대로 나무가 바위, 돌, 어느 정도 큰 돌을 먹는 그런 모양입니다. 돌 먹는 나무. 한여름에는 수풀이 가려서 이것을 볼 수가 없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보이는군요. 이 길로도 문학산 정상을 올라갈 수 있지만 등산로 정비 사업 때문에 문을 다 닫아버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아래 계단으로 해서 3회원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.
이런 산입니다. 영경산. 그리고 그 뒤에 넘어 봉우리가 또 보이죠? 저는 노적봉이라고 하는데 노적산이라고도 합니다. 앞에 있는 건 영경산, 뒤에 있는 건 노적산. 이 영경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청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산은 청량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오른쪽 산 너머는 인천시립박물관이 있고 중앙이나 중앙에서 약간 왼쪽 그 너머로는 흑륜사라는 제법 큰 절이 있습니다. 이곳은 몇 년 전만 해도 유적지인지를 모르고 다니던 길이었는데 유적지를 찾아서 지금 이렇게 제사유적지, 문학산 제사유적지 조성을 해놨습니다. 일시정지 하시고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제사유적지 뒷모습입니다. 해가 이제 지려고 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. 해가 곧 질 것 같습니다.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리본 달린 모습이 없는 걸로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. 이런 새로운 모습이 생겼군요. 저 앞에 첫길로 계속 따라 올라가면은 문학산 정상이 되겠습니다. 이곳은 삼호현이라는 곳입니다.
삼호현이라는 곳인데 가족들이 중국 사신으로 가는 남편이나 아버지를 배웅하면서 헤어지던 곳이라 합니다. 정지하시고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고개가 삼호현 이별고개입니다. 이 앞으로 가면은 영경정이 있는 영경산이 되겠습니다. 저는 하산을 마치고 이리로 내려가서 도심으로 해서 오늘 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